무함마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투자와 에너지, 국방,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왕세제 시절인 지난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소주를 한 잔씩 팔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바꿨는데요. 그동안 잔으로 판매하는 주종에 따라 혼란이 있어서 법리와 실제 판매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부선 대왕판교 요금소와 남해선 영암에서 순천까지 구간의 서영암 요금소 등 모두 9곳인데요. 통행료 납부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방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